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행복한 자기주도학습. 아자TV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문제 해결력이 참 중요해진다. 그리고 네, 이거는 그쵸, 아이들의 시대에 그냥, 참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핵심일 했어요. 거예요, 핵심. 실은 뭐, 어디 이렇게 보니까 뭐, 수능 어느 장소 가셔도요, 갑자기 문제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업에서도 되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네. 지난 시간에 문제 해결을 바라볼 때좀 놀라지 말고 문제를 정확히 직면할 수 있는 시선. 그러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과 지금 현재 상태를 체크하는 것. 그렇죠.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좀 접목이 될수 굉장히 있다. 센스 있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실은 이제 문제 해결력을 좀 접근해 가기 위해선 이제 두 가지 프로세스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문제 직면. 문제를 직면하자. 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솔루션 부분인데, 자, 솔루션을 얘기할 때 어머님들이 솔루션을 얘기할 때좀 머릿속에 좀 있으시면 좋은 게 당근입니다,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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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은 뭐냐면, 당면책. 당면체. 근은 이제 근본책. 근본체.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때, 당면책과 근본책,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솔루션, 당면체, 근본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저녁에 집에 애가 열이 심해요. 그럼 어머니도 어떻게 하시죠? 당면체? 어떻게 하나요? 당면체. 해열제 찾죠. 일단 해열제 먹이고, 그리고 막, 물 짜서. 그쵸, 우리, 왠지 이게 정성 들여보여. 온수찜질. 왠지 이걸 해줘 정성 들여보여. 그래야 엄마다움이 있고. 저 미온수찜질 해주잖아요. 응급실 가봤자 똑같이 하는 거 아시죠? 첫째 땐 가지. 첫애 때는. 첫째 때, 또 어릴수록 가긴 하죠. 뛰어가는데, 실은 저희 막 둘째 째 나고 나서는 그냥 첫째 때는 저도 막 뛰어갔거든요. 막, 또 어릴수록 뭐 혼자라도 뛰어가죠. 그때 나, 애 인공호흡도 했잖아, 막. 근데 갔더니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열제랑 민수님들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당면책이에요. 당면제. 열 났을 때 당장 할수 있는. 해열제 먹이고 민수님 침질해 주는 것. 당장 할수 그런데 있는.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도, 역시 해열제는 불우펜이야. 이제 이러면서 떨어졌다고. 야, 열 나면 또 먹어. 이렇게 하나요? 그럼 안 아니요, 안 되잖아요. 되죠. 그쵸? 그럼 뭐 되죠? 병원 근본이 가서,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병원 데리고 가서, 왜 열났는지 그거 알아서, 아, 봤더니 얘가 장염이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원인을 알아야 뭐가 되는 거죠? 장염 약을 먹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자꾸 장염인데, 야, 열은 해열제가 답이야. 그러고 해열제만 먹이면 큰일 당면증이면 나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솔루션을 시작할 때는 두 가지. 첫 번째, 당면책.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뭐냐? 이것부터 생각해 놓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근본책. 아, 이게 왜 발생을 했을까?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 전원 문제다. 자꾸, 아내가 저를 부른다. 막 아내가 화들짝 놀라서 부른다. 라고 한다면 이게 저한테 문제인 거예요. 자, 제 바람직한 상태는 뭐죠? 안 부르게 하는 거. 안 부르는 거.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재 상태는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 하죠? 첫 번째, 일단 내려와서 원인, 이렇게, 일단은 딱 찾아서 뭐 뽑아주는 한국에서 거죠. 내려오시나? 일단, 와서 그 전원 안 되는 걸 뽑아주는 거잖아요. 뽑아주는 건데, 그다음부터 뭐 하죠? 정신교육을 하나요? 정신이 욕하시잖아. 당신은 말이야.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받았어. 안 되는 거잖아. 안 돼야지요. 안 돼야 되는 건데.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필요한 거겠죠. 근본책을 찾는다면, 아, 그 아내가 보통 컴퓨터 전원이 안 들어오면 첫 이걸 번째, 살짝 늘 이렇게 꾹못 누른다. 그거 그때 그쵸?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그 눌리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아내가 했을 때 조치사항, 뭐 전원 오늘 켠다든가 또는 점검할 사항을 잘 모른다. 자, 뭐 원인은 두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꾹 누르는데 이게 뻑뻑해요. 그럼 뭐 하면 좋을까요? 수선. 그 콘센트를 바꿔. 더 세게 넣나요? 근데 이제 그 콘센트를 약간 좀더 부드러운 걸로 좀잘 바꿔. 그쵸, 그쵸. 바꿔준다든가, 이제 바꿔준다든가, 또는 포스트잇으로 컴퓨터에 좀 붙여놓는 게될수 있겠죠. 1번 얘부터 확인한다, 2번 이거 확인한다, 3번 이거 확인한다, 4번 이거 안 되면 언제든지 나를 부른다.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게 이제 근본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일상에서도 저는 뭐그 저희 애들 중에 한 애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는데 저는 다른 칭찬보다 그런 칭찬이 좋긴 좋았었어요. 문제가 그팀 내에서 팀 활동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도 뛰어난 또한 명은 있잖아요. 그 비군이 이렇게 팀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컨트롤을 잘한대요. 정말요? 비구는 놀라지도 않고, 그래서 애들이 신임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그래도 아빠가 공부 습관 중에 문제 해결력을 염두한 게좀 효과가 있었나?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 비구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이를테면, 그날 저녁에 노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워킹맘이기도 하니까 노트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떡해? 그럼 독서는 또 없어서 어떡해? 그랬더니 걔가 막 이렇게 하더니, 저한테 그때, 진짜, 저는 오히려 더 놀랐는데, 엄마, 일단은, 그, 한장 A4 용지 써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되겠어? 그러더니, 네, 가다가 내일 사서 바로 끼워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당뇨치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그때는 정신 차려갖고,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이게 좀, 이런 일 없도록 한 두세 권 미리 사놓자. 이렇게 그런 책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애들이 소소한 거에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뭘 해결해야 되지? 이 관점에 비구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아빠를 좀 닮아서 그런가 아니, 그랬나 엄마를 뭐 닮았어요. 엄마 그건 잘하잖아요. 아니잖아. 근데 실은 이게 공부를 잘하는 습관과도 밀접히 연관이 돼 있어요. 실은 모든 문제라는 게, 모든 시험 문제라는 게, 결국 첫 번째, 이 문제가 뭘 말하는가, 문제가 뭘 문제 원하는가, 직면.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힌트, 이 문제가 제시하는 주요 근거, 주요 내용들은 뭔가,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잘 정리해서 답을 만들지? 이게 모든 실은 공부의 핵심인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공부의 핵심, 공부를 그할이 구조 자체가 문제와 해결책을 연결해가는 그 흐름인데,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빨리 풀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답만 외우거든요. 그리고 머리 좋아, 제가 이제 우울감과 문제 해결력이 연관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울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근원을 파악을 해봤더니 문제 해결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늘 뭔가,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나중에 슬프지만 우리도 언젠가 그 곁을 떠나게 될때이 문제 해결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이제 사회에 직면하기도 부담스러워하고, 저는 그 결과가 공부하면서 되게 의외였거든요. 어떻게 우울증과 문제 해결력이 연관이 있지? 근데 이 문제 해결력은 자기가 할수 있다는 의지력, 그리고 세상이 다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터득해가는 어떤 실행력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은 애들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공부 습관에 넣어줘야 할. 그래서 문제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해결사가 돼주지 마시고 문제 해결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다 도와주셔서, 너무 다 나서서 해주셔서, 그래서 일하는 엄마이셔서 의도지 않게 못해준다? 어쩌면 그것도 아이들한테는 되게 좋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근접에서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나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얘가 문제 해결을 하도록 돕는 사람이다라는 걸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 어머님들 던지시는 질문, 뭐가 문제야? 당장 지금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그치. 발생하시기 위해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맞아. 뭐가 원인이었을까?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주시면 사람은, 우리 뇌는 질문을 받으면 계속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아이한테 이런 역량을 키워주시면 정말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도 이걸로 이렇게 한번 복귀하시는 거. 그러면 애들한테 문제 해결력을 오늘 길러주신 게 되는 겁니다. 네. 자. 현장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들이 많습니다. 책이 주지 못하고 또 학원이 주지 못하는 교육들을 정말 부모님들이 하실 수가 있고, 약간만 의식해도 애들에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같이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모두 아주 합시다. 아재합시다.